본인만 아는 디테일이 작품을 만든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인만 아는 디테일이 작품을 만든다. 어떤 디테일을 알고 계세요? 기타에서? 뭐든 간에. 그렇죠. 뭐랄까 기타를 칠 때 똑같은 리듬을 치더라도 어디에 액센트를 조금 더 주고 어디에 액센트를 조금 덜 주고 뭐 또는 뭐 스케일을 칠 때에도 그 액센트를 어디에 줄 것이냐에 뭐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연주를 만든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좋은 연주를 만들고 기타를 만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루시어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테일들 있죠. 그렇죠. 그 디테일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접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부터 그렇죠. 뭐 이제 뭐 브레이싱의 뭐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마지막 피니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 그 한 방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 뭐 이제 요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뭐 하나 뿌렸는데 그게 활용점정이 되는 그렇지.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놨던 밸런스가 깨질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결국에는 알아가는 과정이 장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아, 맞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야 그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는 공감을 받아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아무리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그 세계관에 대해서 공감을 그렇죠. 안 해준다면 그건 그것 또, 또한 네. 네. 그건 뭐 그렇게 훌륭한 노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고 또 이미 뭐 검증에 검증이 거듭된 것들만을 또 하는 거는 또 그렇죠. 오리지널리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잘 발전을 시키는 게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30세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검증된 곡 9할에 오리지널리티 1할 정도면 전 진짜 좋은 밸런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일할에 오리지널리티를 얻는 데 쓴다. 하면서. 그게 좋은 밸런스가 아닌가. 왜냐면 0에서부터 다 하나씩 고민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렇죠, 모든 작업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페셔널로 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에. 자기가 그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업자 마인드가 좀 강하고 예술가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은 약간 그걸 반, 뭐 오리지널리티 반 이렇게 잡으시면 난 9대 1로 잡잖아. 그렇죠, 9대 1로. 마인드 자체가 너무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다 보면 또 그것도 막 그렇게 이게 옳다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자기의 성격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춰서. 마지막 한 방이 활용점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걸 항상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뭔가를 이거는 내 거. 이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업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나 당연히 다 하시겠죠. 나 오늘 왜 이렇게 칭찬해주지? 어쨌든 가끔 9할까지만 하고 일할 안 하고 넘어갈 때도 그냥 검증된 걸로 끝내는 거지. 자폭이야? 이미 나온 레시피로 만들고 끝. 오케이. 왜냐면 뭐 뿌렸다가 시간 없는데 뭐 뿌렸다 망하면 어떡해. 그렇지.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정적인 9할을 만드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잘 찾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자기만의 노하우로 엄청난 세계관을 그렇죠. 만든 브랜드죠. 라그입니다. 라그의 뭐 하이바이브에 대한 우리가 기술 지원 영상까지 따로 찍었을 만큼 그 어떤 세계관 구축에 있어서는 우리가 야마의 TA 시스템 이후로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맞아요. 브랜드가 라그인데 라그가 하이바이브 이외에도 저가형 에도 많은 기타들 좋은 기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은 라그의 또 다른 매력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처음에는 날쿠스틱 세대 트래블 시리즈로 갈 거예요. 이 트래블은 말 그대로 여행용 여행 가기 좋은 기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가 엄청 작죠. 그렇습니다. 이게 테일러에서 보면은 약 GS 정도의 그 정도 포지션이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GS보다 조금 큰 느낌? 맞아요. GS보다 약간 딥바디 같은 느낌의.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이즈 자체는 미니 기타는 아닌데 여행 다니면서 치기에 손색이 없고 아주 이게 휴대가 용이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도 상당히 짧아요. 네. 예선 쉐입이 트래블 쉐입이다. 가격은 46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 95cm, 무게는 1.74kg, 두께는 107mm, 구프레 뒤뚤레는 78mm고요. 상판에는 매시브 카야가 들어가 있는데 카야는 이제 아프리칸 마호가니를 포함한 요 마호가니 관련 수종을 포함하는 목재로 그냥 전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호가니 대체목의 사운드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시브 카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뭐 강력한 느낌의 네, 마호가니 매시브 아프리칸 마호가니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뭔가 세 보이죠. 축구판은 카야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사틴 오픈포 피니쉬 4개도 역시 카야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아프리칸 마호가니로 제작이 된 모델이에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기업이 18:1이고요 너트는 그라파이트의 43mm 너비입니다. 브랑코로즈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브랑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브랑코라는 게 뭐 슬라브족의 남자 그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 근데 이 브랑코 로즈우드를 구글링을 해봤을 때 브랑코 로즈우드 관련된 문서가 라그 문서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포럼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브랑코 로즈우드가 뭔지 스펙을 보다가 처음 보는 말이라서 찾아봤는데 너네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너네 혹시 이 말 예전에 들어본 적 있어? 그랬는데 그 밑에 뭐 우리도 몰라 처음 봐. 뭐 약간 그거는 그 각 브랜드에서 뭔가 로즈우드는 아닌데 로즈우드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뭐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충 네이밍을 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막 이런 예측글들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브랑코 로즈우드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도 사실 이 카야도 아프리칸 마호가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호가니 대체목. 이후에 대체목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브랑코 로즈우드도 로즈우드 계열의 어떤 뭐 그 비슷한 수종 대체목을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판공이는 350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600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브랑코 로즈우드라고 스펙표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타 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피니쉬를 안 했나? 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나가는 소리 말고도 이렇게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진동으로 느껴지는 거 말고 소리가 이쪽으로 그냥 흘러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뭘 막아주는 막이 없는 느낌. 막이 없는 느낌이에요. 소리도 좀 그렇죠. 네, 맞아요. 약간 날것에 날것에 가까운 소리야. 그래서 생각보다 바디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볼륨이 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막 줄줄줄 흘러나오니까. 네. 그죠? 그렇죠. 여행용 기타의 덕목이 큰 작은 바디에 비해서 큰 소리가 나야. 네. 그래도 뭐 야외에서 막 이렇게 신나게 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한번 쳐봐요. 그 약간 소리가 진짜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한테 오는 것도 꽤 많네요. 뭔지 알겠죠, 이게. 이게 약간 이거는 너무 뭐랄까 비유가 좀 별로인 것 같긴 한데 그 담배 말아 필 때 필터 빼고 만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연기가 앞뒤로 막 질질질 새 나오는 느낌. 너무 뭘 잡아주는 게 없는 느낌. 아, 잡아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나한테 오는 양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양도 크기에 비해서 괜찮고 그리고 이런 좀 피니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좀 야생의 소리가 오히려 생기 있는 느낌이라 네, 네, 그런 실제로 느낌이요. 그런 뭐 야외 현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신나게 치고 놀기 정말 딱 트래블에 어울리는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날것인데 그래서 생기 있는 소리. 예, 그런 느낌이 좀 뭔가 강하죠. 그래서 이게 뭐랄까 서걱서걱한 소리도 되게 잘 들리고 안에서 울림도 되게 잘 들리고. 맞아요. 예, 그런 거 특징인 것 같아요. 있잖아, 약간 여물기 전에 좀 쌩쌩한 과육 느낌 있죠. 네, 맞아요. 되게 싱그러운데 살짝 떫은 느낌. 맞아요. 쌩그러운 거. 쌩그러운 거. 아이 쌩그러워라 이 형. 딱 그 느낌.
후숙이 안 된 과일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갓단 과일. 네, 맞아요. 근데 싱그러운 건 있어요. 향도 맞아요. 좋고. 네, 그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진짜 요거는 약간 뭐랄까 지금 이게 이제 앰프가 없잖아요. 없는데 만약에 단다면은 버스킹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가볍고 이게 무게가 얼마 안 되죠? 1.74kg니까 그러니까 네, 뭐 앰프 단다고 해도 2kg 언더 맞아요. 네, 뭐 1.9 정도 가겠죠. 어, 이 스케일도 작고 그렇습니다. 가격 46만 원. 자, 이렇게 사운드 뭐 다 들어봤죠? 날쿠라.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그렇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이게 그 여행용 기타를 갖고 다니실 때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좀 가격대가 있는 그런 기타를 갖고 다니면은 컨디션 그 아, 여행지의 맞아. 그 기후나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기타의 악영향이 갈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가서 뭐 좀 방치해 놓고 기타한테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마음이 편하려면은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차에 들고 다니거나 뭐 저기 비행기에 이제 실거나 이럴 때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같이 뭐 좌석을 한 개 해가지고 내가 같이 안고 갈 수도 그치. 없고 하드케이스 여행 가는데 하드케이스를 들고 갈 수도 없고 이게 만약에 휴양지다 휴양지에 가갖고 내가 뭐 호텔 같은 데서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요렇게 친다 그러면은 사실 좀 좋은 기타를 갖고 와도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 이제 그 오토바이로 요렇게 해안도로로 요렇게 링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할 때 기타를 이제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과를 했던 게 비가 엄청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비를 막 계속 맞고 다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또 하드 케이스도 아니고 저런 거였단 말이야. 폼 케이스 이런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닐 구해갖고 뒤집어 씌우고 이거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습도에 엄청나게 노출이 그렇죠. 돼 있는 거잖아요. 밖에 우리 야외에다 텐트 치고 그러면은 맞아. 그 안에서 그 습도를 안에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막 브릿지 뜨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때 이만큼 올라오고 막 맞아요. 그때 한 80만 원 정도의 기타였는데 그것도 꽤 어릴 때라 나름대로 나한테 너무 큰 기타. 타격인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얼스미니 말고는 안 가져갑니다. 아하, 여행 갈 때는 여행 갈 때는 무조건 얼스미니. 기타를 내. 아, 기타를 내. 맞아. 기타를 내. 얼스미니 한 네 대 산 것 같아. 진짜 그냥 소모품처럼 사요. 어? 뭐 나 망가졌네? 버리고. 여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퀄리티에 살짝 더 치중하고 맞아요. 하지만 가격은 50만 원 언더기 때문에 정말로 여행지에서 어떤 뭐 컨디션에 좀 이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런 여행용 기타는 또 대충 수리해서 쓰면 또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그 브릿지 들뜬 상태로 꽤 오래 썼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고려해 보시면은 요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트래블 KA 모델이었고요. 이게 KA가 위에가 이제 탑이 카야 탑이라서 KA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트래블 RC인데 요거는 레드 시더 탑이라서 RC입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자, 오늘 KA 모델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뭔가 느낌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갓단 그리고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탁
튀어 있고 약간 덜 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휴양지에서 먹은 갓단 파인애플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래블 메이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트래블 메이커. 그 트래블이 그 트래블인가요? 뭐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행사인가요? 트래블 메이커. 여행사 이름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19,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5. 저는 사운드 20,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66. 평균은 65.5입니다. 이게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뭐 방금 전에 제가 얼스미니 얘기를 했으니까 얼스미니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얼스미니는 예전에 68점 나왔거든요, 스쿼드가. 근데 얼스미니는 사운드는 이거보다 낮게 나왔어요. 18, 18. 근데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싸지 않나요? 가격이 훨씬 싸죠. 23만 9천 원이라 가성비가 18, 19가 나온 거예요. 거의 절반 가격인 거죠? 그렇죠? 가성비 18, 19, 이거는 가성비 16, 17. 그렇지. 근데 뭐 가격 이런 차이는 좀 있지만 점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죠. 66, 네. 68 한 이 정도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그렇죠. 것들. 네. 그게 지금 이 50만원 언더에서 60점대 중후반만 돼도 괜찮게 나온 기타입니다. 음흠.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20점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선 준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레드시더가 이제 또 어떤 질감일지 기대가 됩니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냥 사운드의 약간, 네, 소양의 그게, 차이? 그렇죠? 기조 차이? 뭐 네. 여행 갈 때 내가 어떤 사운드로 가갖고 신나게 놀 것인가? 놀기 좋은 사운드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레드시더 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